애슐리 퀸즈 딸기 시즌 딸기 초코 분수 신선한 생딸기 바스켓 생딸기 롱롱 티라미수 딸기 앤 체리 치즈케이크 베리베리 레드벨벳 케이크 다크바크 초콜릿 복숭아 젤리 프렌치 스위트베리 크레페 생딸기 스퀘어 케이크 마시멜로우 쿠키 따뜻한 주가 한식 코너 두부 김치를 담고 있는 11세 박합가 그리고 백순대볶음이고요 그 다음에 안 먹으면 아쉬운 잡채 그 다음에 여기 초무침 쫄면 있는 게 새콤하니 아주 맛있더라고요 생딸기 펀치 이거는 조금 맛이 없었어요 맛있겠다 이따 먹어야지 그 다음에 샐러드와 차가운 음식들 이거 먼저 드시고 식사하는 게 좋더라고요 호박죽과 스프들 따뜻한 피자들 고구마 피자가 아주 맛있어요 타코와 그릴리스 타코 각주입니다 그 다음 평일하고 주말에만 나오는 스테이크 종이 치면 주세요 따뜻한 분식, 떡볶이, 튀김 등등이 있어요 초밥 현재연어 현재연어는 디너와 주말에만 제공된다는 점 박자권만 이렇게 물론인가? 자기건 이걸로 자기건 이거죠 하민은 뭐 맛있는 거 먹었어? 나는 맛있어요 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여보가 만들어온 와플 각자 취향에 맞게 떠온 접시들이에요 마라탕 아 즉석 아니고 그냥 떠오면 되는 거래요 바카바카 앤 하이 패밀리 맛있게 냠냠 진짜 맛있어요. 실컷 높게 한 번만. 빈 접시 치우는 건 막내 하이의 목이에요. 이날은 스테이크가 맛있어서 많이 먹었어요. 조금씩 자주 가져다 먹어요. 로봇은 원래 코가 냄새를 안 맡아. 고수와 탄산 하이는 한 접시 먹고 바로 디저트예요 고구마 무스 듬뿍 구이에 꿀을 또 뿌려줬답니다 펀치는 한번 떼어볼 것 같아요 딸기 샤베트인데 자두 복숭아 쿨피스 맛이다 맛은 진하고 맛있어요 어때? 작년 애슐리 퀸즈 딸기 축제 때보다 딸기 크기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. 달고 가죽도 많았어요. 연어쟁이 이거나 씨는 연어를 듬뿍듬뿍 타코도 정말 맛있었어요. 상큼한 패션후르츠 생딸기 한 번 더 뽕을 뽑아야죠 냉침 중인 녹차 놀이방에서 놀다 온 둘째 하이 어때? 재밌는데 너무 재밌다.
아니에요. 행복한 거 같아요. 입에 안 맞는 사람의 한 입. 내가 이게 아빠야. 이용 요금은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. 애슐리 딸기 축제 딸기 시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